종목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빨간불. 근데 네. 이 증시에서 빨간불은 좋고 네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빨간불은 막 삐뿌삐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최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기존에 계속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그렇고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 중이었는데 자, 다우지수와 엔비디아가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엔비디아 그래프를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 엔비디아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에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이었냐면 자, 차트를 보실 때 요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해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마다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장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예. 자,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자, 뚫고 올라가면서 어떤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고 있느냐 하면 단기 저항선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단기 저항선인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들을 지금 3거래일째 지금 그 저항선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140불까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140불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장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 조정이 나온다 해도 밑에 있는 이 기존의 저항선 라인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보면서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밑에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딱 찍지는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조정을 살짝 나오면서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과거에 이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이 추세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지지선을 찍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우리가 가장 크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이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8,250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똑같이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과거에 일봉상 뚫고 갭으로 올라가서 지지선 삼았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주위 추세선 라인들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이 58,400원이고요. 자, 일단은 제 생각에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로 한번 다가보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 한번 매수를 드렸었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9월 3일 날 매수를 드렸을 때 17만 원 위에 있는 이 일봉에서 밑에 15만 3천 원에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10% 넘게 빠지면서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온 시점이죠. 자, 이때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도 매도점, 목표치는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만 원이 넘어가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림으로 오전장에 보였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20만 원 라인을 찍기 시작한다면 그 라인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가 또 뭐냐면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 저항선을 찍고 다시 M자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번 위에 있는 20만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지선 라인들이 와 가고 있죠.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윗저항선 라인이 13,600원 라인에 포진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시점이고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도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쭉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지만
돌파를 하고 나서 옆으로 살짝 기고 있는 라인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조정이 나오면 1,350원서부터 1,100원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서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태영 파트너가 엔비디아 차트 통해서 이제 이 저항선을 넘어섰는지 여부, 그러니까 위험 라인을 사실은 정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 라인 어느 정도 도달하면서 지지를 다시 한번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얘기했던 반도체주가 아주 비상 상황은 벗어났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잘 공략해 보신다면 매수가 다시 한번 유효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든 어버브 반도체든 어느 정도 가격대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종목별로 가격라인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또 최근에 이 유가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허리케인도 그렇고 네. 중동 위기감 고조,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종목도 흐름도 살펴볼게요. 네네. 제가 가지고 나온 그래프는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24년 11월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왜 잘 보면서 대응을 하냐면 밑에 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이 같이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밑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지지선을 찍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서 현재 흥구석이나 대성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은 과거 고점서부터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이었어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이 저항선 라인이죠.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이 되는 라인인데, 자, 고점 라인하고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계속 찍을 때마다 한 틱도 안 틀리고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저항선은 배럴당 80.6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에 지금 가까이 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조정이 나왔어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80.6불 라인을 찍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유가 관련주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흥구석유나 다른 그 석유 관련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서 매수를 드렸을 때도 목표점은 2만 원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 바로 밑에서 2만 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60%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도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밑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에 있는 오늘자 고점이죠. 2만 7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석유 관련주들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점 같은 경우에 17,000원 이하의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000원 이하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16,96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매수를 잡으실 때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죠. 1차 저항선 21,500원 라인, 이 라인을 찍으면 물량을 좀 덜어내고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획대로 저희는 계획대로 위에 21,500원에 물량 30%는 일단 조정 일단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올라가면서 한 번 더 갭으로 타고 올라갈 경우에 마찬가지 목표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한국 석유도 밑에서 17,000원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홀딩 전술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석유 관련주에서 중앙 에너비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세선을 어떤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6월 4일자 고점서부터 그대로 연동을 하면 어떤 그림이 마련이 되냐면 이 추세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네 번이나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현재 지지선 라인은 어떤 지지선 라인인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긋고 한번 추세선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대응이냐. 자, 과거에선 저항선 삼아서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나서 위에서는 지지선 삼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타고 나서도 계속 지지를 삼고 올라가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그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그 주주분들은 지금 추세 지지선,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라는 걸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앙 에너비스를 가지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우상향하는 네. 그래프 두 개는 네네. 저점을 연결을 한 건가요? 두 번째 지금 우상향하는 그래프요. 네, 그 선이. 밑에 있는 선이요? 예, 예. 자, 밑에 있는 선이 제가 화살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일봉상 최저점 라인. 이 라인을 찍고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깨고 내려가서는 다시 저항을 삼다가 다시 올라타고면서 지지선을 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지선을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추세선을 그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WTI 11월물 추이로 관련주 이 흐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반등을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WTI 80달러 선 그리고 종목별 우리 목표 가격대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어느 쪽 우리 들여다볼까요? 자, 코로나19 네.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관심권에 두고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분들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8일서부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확인을 하시고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활개칠 거라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예전에도 진 매트릭스를 또 마켓나우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고 나서 상승이 83%까지 나오고 78%의 수익을 또 거둬들였던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또 오늘 또 매수점을 한번 잡아드리면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제가 진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종목이고요. 자, 과거에서도 밑에 있는 현재 지지선 라인들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도 저하고 한번 똑같이 그려놓으신다면 밑에서는 지금 세 번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찾기보다는 자,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저항선을 삼던 라인들을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고점 라인, 직전 고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보면 이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지지선을 삼다가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던 라인을 한 번 더 찍고 현재 밑에 한번 조정으로 나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라인이 밑에 추세 지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한 3,450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점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녹시자 MS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매수를 드리고 34%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점이 오면 그 라인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거진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지선이냐면요. 자, 밑에 일봉상 저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에서 한 번 더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 라인에서 예상이 되냐면 밑에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지금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치 같은 경우에는 밑에 3,900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고점 라인, 어느 라인을 또 뚫어야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자, 요 라인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일봉상 보시면 직전 고점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빠진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과거처럼 한번 또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직전 고점 라인하고 계속 거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고요. 뚫고 내려와서는 그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었죠. 자, 과거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뚫는 거를 봐야 되는 라인이 4,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과거처럼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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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 랩지 노믹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대장 종목이고요. 자, 이 대장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자, 기존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은 혹여나 크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 잡는 그 라인들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 라인들을 과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들을 일봉상 추세선 밑에 있으면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삼던 라인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랩지노믹스를 매수점을 노려야 되는 라인은 일봉상 최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요 라인들입니다. 자, 매수점 같은 경우에는 3,100원에서 3,000원까지 매수를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4,150원입니다. 1차 목표가 4,150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2,7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주태영 파트너가 이 매수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었고, 또 수익권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관련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랩지 노믹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가격대겠네요. 3,100원부터 3,000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 4,15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